여러분들의 장도장입니다. 매일 밤 3프로를 통해서 미국 주식에 대한 시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 자료 이런 내용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가 최근 한 20년 동안 미국 주식 하면서 느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노하우로 좀 녹인 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쉽게 만들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은 한 번씩 볼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만들었고요. 많은 분들의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초년생들, 재테크를 막 시작하는 분들 더 맞다고 좀 보고 있는데, 특히 한 20, 30대 분들이 사회 출발을 하시면서 첫 번째 재테크를 어떻게 첫 단추를 끼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 20, 30대 젊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 주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도 봄 학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거 이어지면서 실제는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세미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본 공부했던 그런 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좀볼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역시 많은 분들의 애청을 좀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빨리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다만 주가도 많이 올라간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식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고요.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미국 주식이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지금 딱 이런 시기에 2021년에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인가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 선택의 툴을 같이 한번 공감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1분기는 그렇다 치고 이후의 전망이 상당히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작년에 팬데믹 기간보다 오히려 올해 경제 재개가 된다고 그러면 올해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좋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네, 맞습니다. 올해도 사실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지면서 올해 미국 S&P 500의 기업이익이 소위 2019년 수준은 이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경제 전망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기저효과 때문에 약간 상승률은 둔화될 수 있지만 내년에 대한 전망치도 상당히 이미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긴 호흡으로 내년까지 좀 대비하는 그런 자세에 하나 밑거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24일 날 진행하는 투자 콘서트에 많은 분들의 참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